자, 처음부터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Friends라는 드라마고요. 되게 유명한 드라마고, 너무너무 유명한 드라마여서 뭐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유명한 드라마인데, 주인공들이 다 캐릭터도 너무 분명하게 좋고 재미있고 너무너무 재밌어요. 저도 이걸로 공부를 엄청 많이 했고, 이거 가지고 강의하시는 선생님도 엄청 많고, 예전에도 많았고 지금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만큼 재미있고 또 특히 현재 뉴욕에 살고 있는 애들이 실제로 쓰는 영어를 많이 잘 이렇게 해놓은 드라마가 없어서 제가 이걸로 계속 쭉 영어 회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이나 뭐 이런 되게 시시콜콜한 것까지는 제가 안할 거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재밌게 영어 공부 해보죠. 처음에는 주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주제가 넘기도록 하고요. 참고로 지금은요, 여러분 제가 0.7배속으로 틀어드릴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 말이 너무 빨라요. 그래서 0.7배속으로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에는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얼마나 알아들을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영어 제목으로 한번 볼까요, 이제? There's nothing to tell. It's just some guy I work with. Come on. You're going out with the guy. There's got to be something wrong with him. So, does he have a hump and a hairpiece? Wait, does he eat chalk? Just because I don't want her to go through what I went through with Carl. Oh. Okay, everybody relax. This is not even a date. It's just two people going out to dinner and not having sex. Sounds like a date to me. All right, so I'm back in high school. I'm standing in the middle of the cafeteria, and I realize I am totally naked. Oh, yeah. Okay, there. Then I look down, and I realize there is a phone there. Instead of... That's right! Never had that. All of a sudden, the phone starts to ring. And it turns out it's my mother. Which is very, very weird, because... She never calls me.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자, 느리게 다시 한번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 created by 이렇게 나와가지고 created by 자, 누구누구에 의해서 created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죠. 자, by는 누구누구에 의해서 이런 얘기죠. created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자, Central Park라고 나왔어요. 일단 Central Park. 자, Park는 여러분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뉴욕 시티잖아요. 배경이 뉴욕. 그러니까 뉴욕에 있는 Central Park라고 에어리 빠졌죠 지금. Central Park라고 되게 유명한 공원이 있죠, 여러분. Central Park. 자, 그래서 뉴욕의 배경으로 한 드라마라서 이게 이제 약간 언어 유희죠. 언어 유희. Park. 그래서 커피숍. 항상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에서 모여서 막 또 사랑을 나누고 또 이야기도 하고 실없는 농담도 하고 그런 장소가 바로 여기예요. 여러분들도 동네 사람방 같은 커피숍이 근처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친구들 만나서 한 노는 곳이 바로 여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There's nothing to tell. It's just some guy I work with. 이렇게 했어요, 그죠? So there is 있다. 뭐가 있어요? Nothing이 있는 거예요, 그죠? 항상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거 파색하시면 안 돼. 알겠죠? Nothing이 있는 거. 영어에는 nothing이라는 게 존재해요. 존재해요. 알겠죠? 영어에는 nothing이라는 게 존재한다. 근데 to 뭐 하는 게 nothing이에요? To tell. 자, 말할 게 nothing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 있는 이 부분 있죠?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 dark air이라고 부르거든요. dark air. 이게 뭐냐? 바로 우리가 을 혹은 를 같은 거 발음할 때 받침 비율 있잖아요. 이게 영어에는 없어요. 알겠지? 대신 이 dark은 어떻게 소리 나냐면 이렇게 소리 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Dark L은 맨 끝에 L이 오면요. 반드시 을, 를 이렇게 소리 내시면 절대로 안 되고 여러분. 어, 어 이런 식으로 소리 내셔야 돼요. 알겠죠? 지금 교재 소리가 안 들린다는 분이 계시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네. 자, 다른 분들 잘 들리시죠 여러분? That there's nothing to tell. It's just some guy I work with. It's just 단지 some guy다. 그냥 어떤 애야. I work with. 이게 이제 여기에 그 혹은 that이 생략된 거죠. 그래서 누구냐면 저기 있잖아. 내가 같이 일하는 애야. It's just some guy I work with. 자, 여기에서 여러분 또 주의할 게 뭐냐면요. I work with. 이렇게 해서 링킹이 되죠 여러분. 소리가 이어져요. So, it's just some guy I work with. Work with. 이렇게 되는 거죠. It's just some guy I work with. 그렇죠? So there's nothing to tell. It's just some guy I work with. Work with. 이렇게 되는 거예요. So, 야, 내가 아무것도 말할 게 없어. It's just some guy. 그냥 애야. 혹은 뭐 그냥 남자애야. 누구냐면 I work with. 내가 같이 일하는 남자애야. 이런 얘기예요. 자, nothing to. 그래서 to도 여러분 발음 되게 연하게 났죠? 미국 영어 특징인데, there's nothing to. 그래서 that, 이 정도로. 그 다음, work with. 그래서 여기, with. 이 정도. 그죠? There's nothing to tell. It's just some guy I work with. Work with.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같이 일하는 남자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Come on. You're going out with the guy. 자, come on. It's just some guy I work with. Come on, you're going. Come on, you're going out with the guy. 그죠? Come on은 뭐예요? 여기 지금 백만 가지 뜻이 될 수 있어. Come on은 여러분, 그죠? 자, 그 중에 가장 흔한 게 뭐예요? 야, 좀 이런 얘기, 그죠? 좀, 어이, 이것 봐,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야,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예를 들어 누가 여러분들 막 놀려. 하지마. Come on. 하지마도 될 수 있어. 그죠? 혹은 제발 해주세요. 제발 해주세요. 이것도 될 수 있어. 여러분이 부탁을 했어. 만들어줄 건데. Oh, come on. 제발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죠? 누가 여러분들한테 들여다볼까요? Oh, come on. 제발 하지 말라는 얘기죠. 지금 상황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말투에 따라서 어투나 말투에 따라서 백만 가지 뜻이 될 수 있습니다. Come on. 늦게 오는 애한테 Come on 하면 뭐예요? 빨리 오라는 얘기죠? 너무 빨리 오는 애한테 Come on. 야, 너 너무 빨리 왔다. 그죠? 돈을 안 갚아요. Come on. 돈 갚으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을 100만 원을 빌려줬어. 근데 친구가 야, 너무 고맙다. 내가 이걸로 그 위기를 잘 넘겼고 지금은 돈을 많이 벌어. 그러니까 내가 너 200만 원을 줄게. 이럴 때 기분이 좋잖아요. Oh, come on. 될 수 있죠. 얘가 100만 가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You are. 요거는요 여러분 You are이 아니라 You're 이렇게 소리 나죠? You're going now. Going now. You're going out with the guy. With the. 그래서 여러분, 미국식 영어는 이렇게 linking이 굉장히 심합니다. Linking. 너무너무 심해. 소리를 이어서 발음하는 거죠. 소리 이어서 발음하는 게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잘 하셔야 돼요. You are. You're going out. Going out. 이어지죠. With a guy, you're going out with the guy. Come on, you're going out with the guy. Come on. 야, 좀 이런 얘기죠. Come on. Come on만 여러분 잘해도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많은 표현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가셔서 유재석과 제시의 Come on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냥 유재석이 제시를 가지고 Come on 요거 하나를 아주 갖고 놉니다. 제시를 너무 너무 재밌어요. 제시가 유재석이 come on 하면은 너무너무 이게 약간 미국 사람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자기가 뭘 할 수 없다나?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뮤즈에서 예스 여기 보면 컴온이라고 영광 검색어 나오죠? 여기 보면은 보세요 여러분 잘 안 보네. 어떻게 근데 제 사람 오빠밖에 없다고. 그걸 컨트롤이라고 생각하면 안. 여기서 보세요. 여기부터 보세요. 네. 아, 걔를 컨트롤하려고 하면 안 돼. 안 돼. 제시는 컨트롤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돼. 그냥 뛰놀게 냅둬. 그렇지. 어. 컴온. 이거 한번 해줘. 이거야 이거. 알겠죠. 컴온. 하지 마. 너 너무 나댄다. 너 너무 이상한 얘기 하지 마. 뭐 이런 얘기 했잖아. 그죠? 컴온. 다른 데로 씻어. 컴온. 헤이 제시. 이제 제시 하면 안 되고 제시, 제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 이거 한번 해줘야 돼. Come on, 다른 데로 씻어. Come on, hey, 제시. 제시가 아니라 제시, 제시. 아 come on. 아 이거 한번 해줘야 돼. Come on, 다른 데로 씻어. Come on. 근데 이거 잘하는 거지. Come on, on. Come on, 이게 아니라 come on. Hey, 제시. 제시가 아니라 제시, 제시. 오, 제시, come on. 어. 제시가 커먼에는 반응해. 커먼. 무슨 말해도 안 듣더라고. 어. 화산은 어때? 화산은. 화산은 그냥 거기. 알겠죠, 여러분.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 때 자주 듣는 말이야. 진짜 아지마. 맞는. 아지마. 비슷해. 선생이 하는 것처럼 이 노앙스가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Come on, come on, oh come on, 그죠? 어, 귀엽게 할 수도 있고 짜증나게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죠? 어. 되게 잘하는 거예요. 임찬은 진짜로. 연기 호흡을 담아서 하면요 굉장히 진짜 하지 마! 뭐 이렇게도 될 수 있다고 알겠죠? 너무너무 좋아 보세요 여기서 보면 얘가 이름 자세카잖아요 자세카 원래는 그죠? 근데 자세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Y를 쓸 수도 있고 자세 그 다음에 제스 이렇게도 많이 표현해요 이름을 이름을 짧게 부른다는 거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더 친근하게 이름을 더 친근하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시카 하면은 뭐 빈리 씨 뭐 이런 느낌이라면 빈리 이렇게 부르는 헤이 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짧게 부를수록 이런 더 친근하게 생기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제시카, 제시, 제스 이렇게까지 짧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짧게 부르면은 더 친근한 느낌이 돼요. 근데 come on 이거는 상황에 따라 너무 달라. 하지 마세요, 하세요, 제발 해주세요, 귀여워, 어, 제시야도 될 수 있고 이거 잘왔다 뭐 진짜 별의별 표현이 다 되는 거죠. 아 진짜 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come on 해서 뭐 해주세요, 뭐 부탁할 때도 쓸 수 있고 100만 가지 쓸 수 있다고 꼭 알아두세요, 그렇죠? come on, come on. 자 느리게 하는 거랑 또 빠르게 하는 거랑 또 틀리다고 come on 하고 Come on 하고 그죠? 화내는 Come on 이것도 될 수 있고 뭐 손을 밀고 나서 Come on Come on brother Come on baby 뭐 다 될 수 있죠 알겠죠? 자 그다음 또 볼게요 going out with the guy There's gotta be something wrong with him It's just some guy I work with Come on You're going out with the guy. With the guy. 이렇게 링킹 되는 거 잊지 마세요. You're going out with the guy. There's gotta be something wrong. 그 다음 보세요. There's gotta be something wrong with him. 그죠? There's gotta be something wrong with him. Gotta be. Gotta be. 이어지고요. There's gotta be. There's gotta be. 그죠? 그 다음. Something.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ING에서 G는요. 많이 날라가. 알겠죠? ING에서 G는 많이 날라갑니다. 알겠죠? 알아두세요. There's gotta be, there's gotta be. Something, 그러니까 N까지만 손이 나는 거. G는 날라가고, G는 날라가. 이 미국 영어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야. ING에서 G는 날려버린다. 알겠죠? Something, 딴, 그냥 은 정도만. 은, something.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Wrong. 이 엉 느낌이 아니라 run with them, run with them, run with them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는 또 with him에서 h가 탈락하고 with them 이렇게 돼, with them 이렇게 되죠. wrong with them, there's gotta be something wrong with them.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It's just some guy I work with. Come on, you're going out with the guy. 자, 그러면 you're going out with the guy. Come on, you're going out. 자, go out은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데이트를 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데이터로 나가는 거 알겠죠? 그래서 go out and it's just some guy I work with. Come on, you're going out with. 자, go out 여기서는 데이터로 나간다. 놀러 나간다 이런 얘기죠. Go out. 알아두세요. With the guy. 지금 이 여자는 모니카는 여자니까 go out with the guy면 당연히 이제 데이터로 나가는 거죠. There's gotta be something wrong with him. There's gotta be something wrong with him. 야, 근데 걔가 뭔가 나쁜 게 있을지도 모르잖아. 이런 얘기죠. There's gotta be. 그죠? There is going to be. 이거죠, 원래는. 근데 going to가 gotta. 이렇게 변하죠? 미국에도 이거 엄청 많이 쓰죠. 여러분 꼭 알아주세요. Going to가 gotta. So gotta be. Going to be가 gotta be. 이렇게 되는 거죠. Gotta be. There's gotta be. There is gotta be something wrong with him. 자, 뭐가 있을까요? Something. Which is wrong with him? 걔한테 잘못된 게 분명히 있을 거다. 이런 얘기죠. There's gotta be something wrong with him. There's gotta be something wrong with him. 그렇죠? 자, 그래서 미국에든 이렇게 엄청 빨라요, 항상. 너무 빨라. It's just some guy I work with. Come on. You're going out with the guy. There's gotta be something wrong with him. There's gotta be something wrong with him. 알겠죠? 자. 캐릭터를 좀 알려드리자면 얘는 Chandler Bing이라고 하는데 얘는 실없는 농담을 되게 자주 하는 거예요. 실없는 농담, 의미 없는 농담. 그래서 얘는 garbage talk이 되게 많아. garbage talk이라면 쓸데없는 말 있죠? So does he have a hump? A hump and... 자, so does he have a hump? hump는 보통은 여러분 이게 이제 혹 같은 거거든요. 혹. 그래서 뭐 낙타의 혹 같은 거 있죠? 그게 hump예요. hump. 이렇게 이게 hump입니다. 알겠죠? 근데 예전에 뭐 김일성 주석도 하우프가 있었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몸이 좀 안 좋으면 하우프가 생기죠. 그래서 뭐 하우프 데이 하면은 이거는 혹이 있는 데이니까 뭐 좀 뭐 어려운 날, 힘든 날 이렇게도 될 수 있겠죠. 아시겠죠? So does he have a hump and a hairpiece? 자, 혹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털까지 났어. 좀 이렇게 뭔가 징그럽게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뭐 하나씩 다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모니카가 지금 데이트를 하러 나간다고 하니까, 그죠? The hair piece. Wait, does he eat chocolate? Wait, 잠깐만. 여기서 기다려가 아니죠, 여기? 잠깐만 있어봐봐. 이게 잠깐만이에요. Wait, 그죠? 혹은 야, 여기서 뭐 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 야, wait, 그죠? 잠깐만, 잠시만, 어라라,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어. 어라라, 그죠? Wait. 여기서는 꼭 기다리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다리다도 물론 될 수 있죠? 여기서는 아니에요. 알겠지? Does he, 걔가 하니, 뭘 하니? Eat, 먹니, 그죠? 뭘 먹길래? Chalk. 자, 이거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제 당구장 가면 여러분, 초크, 뭐 이런 거 하잖아요. Chalk. 근데 여러분 이게 L이 소리가 안 나죠? 사실 안 나는 게 아니라 dark L 소리가 나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얘는 을을 하는 거. 촐크가 아니라 chalk 이렇게 되는 거예요, chalk. 그러니까 지금 다들 싫어하는 농담 하나씩 다 하니까 얘도 빠질 수가 없죠? 얘는 여러분 Phoebe, Phoebe Buffay라고 하는 애인데 얘는 또라이입니다, 또라이. 4차원이에요. 4차원의 영성을, 4차원의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애여서 항상 이 또라이 같은 말 혹은 미친 말 She's crazy 그래서 이런 얘기를 봐요. 야, 걔 혹시 분필을 먹니?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Chalk. 그러니까 지금 다들 웃는 거예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으니까, 그죠? Chalk. 그러니까 뭐? 뭐라케요? 뭐라는 게 표정 보세요, 그지? 뭐라는 게요? Went through with Carl. Okay. Wait. Does he eat chalk? 자, 왜냐면은 I don't want her to go through what I went through with Carl. 자, I don't want her to go through. 자, I don't want 원하지 않아요, 그지? 뭐가? 그녀를 원하지 않아. 근데 그녀는 어떤 그녀야? I don't want her to go through 어떤 걸 겪다. 뭐, 그죠? 어떤 일을 겪는 거. Go through. 뭘 겪지 않기를 원해요. 근데 what I went through. 자, 여기서는 go의 과거형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겪었던 일을 모니카가 내 친구인 her, 모니카가 겪지 않았기를 바랄 뿐이야. 근데 내가 옛날에 겪었던 일은 어떤 일이야? car 하고 겪었던 일이야. car. 어? 제가 지금 너무 뒤로 당겨버렸네. 다시 한번 볼게요. 어차피 이렇게 당기면 처음부터 읽어볼까? So does he have a hump and a hairpiece? Wait, does he eat chalk? 자, 초크가 아니라 chalk. chalk 이렇게. Just because I don't want her to go through what I went through with Carl. 자, 근데 I don't want her to go through. 자, 이렇게 또 링킹이 됐잖아. Her to go through. I don't want her to go through. Her to go through. Her to go through. 그죠? I don't want her to go through. Her to go through. I don't want her to go through.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요. 예를 들면 이게 있어요. 이게 있는데 이게 지금 팟플레이어거든요. 카카오에서는요. 근데 이게 지금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어창 보시면요. 이 속도를 느리게도 할 수 있고 빠르게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플레이백 하는 속도는요. 되게 느린 속도예요. 지금 70% 정도 속도거든요. 지금 5배로 해볼게요. 0.5배. 절반 속도가 되거든요. 들어보세요. Wait, does he eat chalk? Just because I don't want her to go through what I went through with Carl. 자, 이렇게 들으니까 더 잘 들리죠, 여러분.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핫플레이어. 검색해서 한번 여러분 깔아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걸 제어창 열기 여기 오른쪽에 이거 누르시고요. 만약에 기본 값에서 됐잖아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빨라요, 엄청 빨라요. Wait, does he eat chalk? Just because I don't want her to go through what I went through with Carl. Wait, does he eat chalk? Just because I don't want her to go through what I went through with Carl. Wait, does he eat chalk? Just because I don't want her to go through what I went through with Carl. I don't want her to go through what I went through with Carl. 그죠? 빨라. 엄청 빠르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다 그냥 리스닝을 다 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느리게. Okay, everybody relax. Just because I don't want her to go through what I went through with Carl. 자, 근데 여기서 through 할 때 여러분 발음 주의할 점이 이렇게 뭐냐면 이거 TH 발음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through 자, 여기서 stress가 through 이렇게 있죠? through what I went through 그죠? 이제 영어에서는 여러분 stress를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through 알겠죠? 자, 그 다음에 TH 발음할 때는 반드시 또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뭐예요? 자, 이빨과 이빨 사이 혀 내미는 거 그죠? Go through, I went through. 자, 그래서 혀. 그래서 또 하나 뭐냐면 바람이 나와야 돼. 반드시 바람이 나와야 됩니다. 알겠죠? 혀하고 바람 나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 car도 여러분 여기 우리는 칼이라고 해요. 칼이 아니야. crawl 알겠죠? 맨 뒤에 나오는 이 L은 dark area에서 반드시 그냥 느낌을 미셔야 돼. 알겠지? 알겠죠? 그다음. Okay, everybody relax. Yeah, everybody. 모두들 진정해. Everybody relax. 그렇죠? Everybody relax. This is not even a date. That this is not even a date. 야, 이거 데이트도 아니잖아. 이런 얘기죠? It's just two people going out to dinner and not having sex. 자, it's just 단지 two people going out. 자, two people 두 명이 go on now. 자, G 탈락했죠? 그래서 N하고 O하고 붙는 거예요. 그죠? Is it go on now? To dinner. Go on now to dinner. 밥 먹으러 나간다는 얘기죠? 식사하는 date. 그 다음에 and not having sex. 섹스 안 하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no strings attached. 그냥 아무 부담 없이 그냥 밥 먹으러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everybody relax. 진정해 얘들아. 이런 얘기 하는 거죠. Sounds like a date to me. 야, 그러니까 진짜 데이트 같은데? Sounds like date to me. 그죠? Sounds like. 뭐뭐인 것 같다. 그죠? It sounds like. Sounds like. It sounds like English to me. 영어 같은데? It sounds like Korean to me. 한국어 같은데? It sounds like dumb. 멍청한 소리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쓸 수 있죠. 자, 그 다음. 자, Chandler Bing이 또
좀 어이없는 농담을 하자. I'm back in high school. 자, 그래서 가정을 하는 거예요. I'm back in high school. 다시 고등학교로 돌아갔어. In the middle of the cafeteria. Cafeteria는 이게 이제 학교 식당 얘기하죠. Cafeteria. In the middle of 중간에. 학교 식당 중간에. 그죠? Standing in the middle of the cafeteria. 자, 근데 여기 지금 자막이 안 나온 게 있네요. 들어보니까. 선생님이니까 들리는 건데 보세요. Alright, so I'm back. Alright, alright. 자막이 안 나고. Alright은 좋아. 이것도 말 시작할 때 엄청 많이 쓰니까 alright. 네? 또 안 나온 게 뭐가 있냐면 아마 standing이었던 것 같아요. Standing, 서 있다. Standing in the middle of cafeteria. 한번 여러분들 들리니 좀 보죠. In high school, standing in the middle of the cafeteria. 잘 안 들리죠? Standing in the middle of the cafeteria. Standing in the middle of. 그죠? Standing in the middle of cafeteria. Cafeteria.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Alright, so I'm back in high school. I'm back in high school. Standing in the middle of the cafeteria. 들리죠, 여러분? Standing in the middle of the cafeteria. Standing in the middle of. All right, I'm back in high school. Standing in the middle of the cafeteria. 그죠? 들리죠, 여러분? 그다음. Cafeteria. And I realize I am totally naked. 자, and I realize 내가 깨달았어. 뭘 깨달아요? I'm totally naked. Totally 완전히. 허벌나게, 겁나게, naked. 나 100% naked. 나체로 있었다. Oh, I've had that dream. 나도 그런 꿈 꾼 적이 있지. I've had that dream. 그죠? Then I looked down. 자, 그러고는 then I looked down. The look down은 밑을 본다는 얘기죠. And I realized, 또 다시 깨달았는데. And I realized there is a phone. There's a phone. 자, 전화기가 있다는 거죠. There. 거기. 여러분 봐봐 여러분. 근데 얘 지금 혀를 잘 봐봐 혀를. Then I looked down and I realized there is a phone. 혀 잘 봐 혀. There. 혀가 나오는 거 보이죠 여러분. TH 발음할 때. 자 몸의 그 중요한 신체 부위에 전화기가 있더라. 그죠? 자 Joy는 여기서 담당하는 게 뭐냐면요. 조금 약간 멍청하고요. 근데 여자애들을 엄청 잘 꼬시는 플레이보예요. 여기서 조이는 조이 트리비아노라는 캐릭터거든요. Instead of that. 그거 대신에 instead of는 뭐뭐 대신에 엄청 많이 쓰는 표현이죠 여러분. 예전에 많이 고등학교 때 할 때 중학교 때 할 때 왜냐면 했던 instead of you 너 대신에 instead of that 그거 대신에 instead of that 하면 그거 대신에 그죠? instead of him 하면은 그 사람 대신에 그 남자 대신에 쓸 수 있겠어요? Instead of car, 자동차 대신에 뭐 오마가지 쓸 수 있죠, 그죠? That's right, 이거는 맞아, 내 말이 그런 얘기니까 That's right, 그죠? That's right, 여러분 많이 알아두시면 이거 엄청나게 쓸 수 있는 좋은 표현이죠? That's right. Never had that. 자, 모니카가 that one I've never had. 어, 그거는 내가 한 번도 꿈꿔본 적 없는 거다, 야, 그죠? Phoebe도 지금 no. 자, 근데 여러분 그 이름을 보면요. 모니카가 아니라 마나카. 요거는요. 대충 발음이에요. 슈아 발음. 자, 슈아 발음이 뭔지를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여러분. 자, 발음 기원 이렇게 생겼는데요. 대충 발음하는 거. 대충. 아무 힘 없이 발음. 마나카. 그러니까 봐봐요. 자, pH 발음은 보통 어떻게 소리 나니까 F랑 비슷해요. 그죠?